부산으로 이행시 가능하십니까? 오케이. 뛰어. 오케이, 부. 불활동 남자만. 산. 산동은 여자만. 아따마, 이쁘네. 마, 마, 봐도 안 있나나? 아, 더러워 뒤집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저희는 김치발 바게트, 졸려서 KB 국민은행입니다. 네? 네, 저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연휴 기간 동안 부산에 내려왔고요. 엄마는 먼저 가게 일 때문에 올라갔지만 저희는 이곳 부산에 남아서 한 며칠 동안 더 부산을 둘러볼까 합니다. 뭐야, 그건 또 어디서 왔어? 이거? 앞에 편의점에서 써왔지. 이거 한국에서 베스트 아이템이야. 린저? 아씨, 저렇게 안 된다. 아니, 넌 한국인이 아니잖아. 그냥 살던 대로 살아. 야, 인종차별이야? 어? 아니, 뭐 인종차별이야. 어? 자, 어디 보자. 야, 야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, 애가 왜 이렇게 꺼물거려? 아. 대안아. 네? 맷돌에 선점이 없는 걸 뭐라는지 알아? 어이가 없네. 아니, 잘못 썼네 이씨. 으이씨, 내가 오징어 됐어. 어? 봐봐. 자, 갑시다.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? 오늘은 영도에 가볼 겁니다. 지금 13도인데? 네? 그래, 어쨌든 영도 가서 좀 많이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아가지고. 그래가지고 우리 밥을 먹고 가자, 자갈치 시장 가서. 거기서 뭐 먹어? 몰라, 일단 한번 가보자. 그래. 설아야, 옷 사줄까? 옷? 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 있잖아. 하긴, 내 인생은 노가다 더비긴 해. 아, 설아야,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물고기가 뭔지 알아? 저 무슨 개드립 치려고. 아, 좀 들어봐. 뭐? 울어. 존나 재미없네. 태연아. 에? 물고기 이 없으면 뭔지 알아? 뭔데? 어이없네. 이렇게 지는 거야 뭐. 뭐? 많이 배워라. 자, 태연아, 내가 드립 잘 치는 방법 알려줄게. 아침에 드립커피 한 잔, 점심에 드립커피 두 잔, 저녁에 드립커피 세 잔. 알겠노? 어, 태연아. 어? 개새끼. 개새끼요? 캐니까 개새끼지. 오오, 살아요. 이거 뭔지 알아? 고추. 개굴, 고추가 아니라. 아, 개굴? 왜 개굴이야? 개가 가짜란 뜻이고, 굴이 이제 남자 그거. 아, 그럼 니코도 개굴이네. 낙지. 산낙지 좋아하니? 나 잘 먹어. 네? 한국말 잘해요. 아, 여기서 먹으면 돼요. 아, 이쯤에서 먹으면 돼요? 네, 아, 네. 두 마리 해가지고 먹고 가세요. 아, 두 마리 얼마예요? 두 마리 15,000원. 15,000원? 잠시 고민 좀요. 오. 오, 맛있다. 안녕. 산채로 살 수 있어요? 어? 산채로 살 수 있어요? 어. 집에서 하나 키우려고요. 아, 그런 건 안 돼. 가비. 여기가 싸요. 네, 여기가 싸요? 두 마리 15,000원이요? 그래, 10,000인데. 다 싸다 그러시네. 큰 거 줄게. 아, 큰 거요? 진짜요? 이쪽에서 먹고 가면 맛있어. 아. 이모야, 이거 사시미. 와우. 야, 나 친구야. 집에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안 된대. 어쩔 수 없어. 먹어야 돼. 이번에서 살아있네. 야, 근데 특이하다. 저번에 감자를 주더니 이번엔 옥수수하고 고구마를. 그니까. 고구마 먹고 팡을 많이 껴야지. 에? 야, 태연아, 낙지 그 뭐지? 무슨 동물이라 그러지? 무슨 동물? 동물이면 동물이지. 아니, 그 피 없는 동물. 손산 동물? 에? 연체동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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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 말이. 손살 동물. 아, 잘 먹었다. 자,
자, 이제 영도로 갑시다. 나 오늘 13도라고. 13도. 아, 1절만 하자. 1절만. 야, 대안아. 태국 가도 4절까지 있어. 이거 외국차 되려면 아직 멀었네. 예? 대안아, 인생 나 좀 7기야. 나 좀 7기야. 나 7.8기. 에? 오! 아, 참, 그대로네. 야, 대안아, 이 거져라. 너도 대학교 좀 가. 어? 늦지 않았어. 저도 대학 나왔어요. 나왔다고요? 네. 어딨어요? 군대 다신 안 과. 아, 근데, 어떡하지? 내가 알기로는 태종대가 좀 멀거든, 여기서? 어, 30분이나 걸리잖아. 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, 어디서 타야 되냐? 관광안내소 일단 들어가볼까? 매표소는 200m 위로 가주세요. 아, 오케이, 저기 적혀있네. 야, 살아야. 아. 열차 쉰다. 야, 이게 뭔 개소리야. 월요일에 쉰다며. 잘 알아보고 온 거 맞아? 야, 여기 태종대 뭔데? 여기서 걸어서까지? 아. 어떻게 가냐? 전망대까지. 야, 3km 넘어. 아니 왜 쉬어? 어? 너 온다고 쉬잖아. 내가 운전할까? 어? 괜찮은데? 그치? 타. 마! 야, 나 프랑스 사람이잖아. 나 파업한다. 나 올라간다 이제. 아, 더럽기 힘드네. 아. 야, 얼마 안 왔어. 한 300m밖에 안 왔어. 아, 그래도 공기 좋다. 아, 밤꽃 냄새. 아, 근데 살아야 우린 솔직히 운동 좀 해야 돼. 나는 해. 우리 네가 해. 네가 언제 했어 운동? 공항농민 운동. 에? 야, 살아야 저기 봐봐. 저기 무슨 강도 아닌데 바다가 저렇게 물살이 빠르냐? 신기하다. 네 얼굴 더 신기해. 야, 태연아, 저 바위 봐봐. 바위? 저게 왜? 태연아, 저기 그거 같지 않아? 뭐? 날씨 참 즐긴데. 예? 아, 범죄와의 전쟁? 똑같잖아. 아, 비슷하네. 그치? 느낌 있네. 날씨 참 즐긴데. 예? 아깝다. 이걸 열어놨으면 그거 한번 찍는 건데. 그러니까. 아, 거기 뛰면 곧바로 죽겠지? 저런 아름다운 걸 보고 생각나는 게 막 그런 것밖에 없어? 아, 갑자기 궁금해졌어. 왜 궁금해 그거를? 모든 옵션 생각해야 돼. 어? 저는 그대만을 비추는 등대가 되겠습니다. 약가림이나 잘하세요. 야, 배들 많다. 저 배들 다 어디 가냐? 낚시하러. 예? 아니 진짜 바보냐?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? 배낚시야. 잘 갔다 오시오. 물고기 많이 잡으시오. 아, 여기 바닷가는 자갈이네, 살아야. Yo, beach. You're my beach. 그댄 나의 바다. 야, 내 발음 잘 들어봐. Beach. 바다. 나 beach. You're my beach. 아니, 바다. 어? 사라야, 한국은 3면으로 바다가 둘러싸여 있지. 응. 그게 사실 4면인 거 알아? 서해, 남해, 동해, 난 널 사랑해. 아니지, 대현아, 5명이지. 서해, 남해, 동해, 너는 나를 사랑해, 나는 너를 혐오해. 아, 또 뭐하게? 살아요.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. 왜 안 돌아와? 어우,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그치? 오, 역시 최고의 뷰, 오션 뷰지. 아니지, I love you지. 아니지, I live you지. 아, 좋다. 이 분위기, 이 온도, 이 습도, 이 용도. 에? 아, 여기가 살아야 그거네. 영화 변호인 촬영지. 아, 아, 뭔지 알겠어. 그, 아, 걔 누구야, 그, 걔. 멍멍이? 에? 아, 임시완, 임시완. 아, 아, 임시완, 임시완. 여기 임시완 집이었나봐, 여기가. 아, 여깄네. 이런 게 어딨어요.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할게요. 변호인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거기구만.
부산 영화 중에 재밌는 게 많아. 스타워즈도 부산에서 만들었었으면 재밌을 텐데. 스타워즈요? 그 스타워즈에서 그 I am your father 그거 알지? 부산 영화였으면 내가 네 애비다. 내가 네 애비다. 뭐라 카노! 배 타고 떠나고 싶다. 어디로? 가는 나라도 가시나요? 에? 사회 부산 오랜만에 와보니까 어때? 좋아. 그러면은 오늘 좀 잘 치시던데 부산으로 이행시 가능하십니까? 아... 오케이 지역. 오케이 부 불활동 남자만. 아 좀 이상한 거 좀 하지 말고 좀 끝까지 들어봐. 끝까지 들어봐. 뭘 끝까지 들어. 계속 뛰어. 아 산 산동은 여자만. 우리와 다르게. 아니 그럼 우린 어떤데? 우리가 그냥 틱틱 되는 거지. 에? 아이고 또 올라가? 아 하루 종일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? 사람 그래도 여기가 야경이 기가 막힌데. 아 진짜? 그 부산의 야경 명소가 좀 여러 곳이 있더라고. 근데 최대한 안 오르는 곳으로 내가 정한 거야. 고맙다. 아이고 아 이쁘다. 사람 근데 대한민국에도 해외만큼 이쁜 데가 많아. 역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지. 그렇지 그렇지. 응,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.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. 또 국뽕한다 뭐라 그런다. 아, 프랑스 더 이뻐? 안돼 안돼 그러면 또 뭐라 그런다고. 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 참 많다? 그렇지 그렇지 어? 그렇지. We are the world. 어 따봉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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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좀만 앉아서 있자 해 질 때까지. 태연아. 응? 저기 봐봐. 뭐? 다리 위에 차 엄청 많다. 그렇네. 다 일 끝나고 퇴근하는 차겠지? 태연아 야경 참 아이러니해. 뭐가 또? 우리는 지금 차 풀핏 보면 참 이쁘잖아. 그치. 근데 저 차 안에 사람들은 일 끝나고 샹델리에 식빵 상상파 하고 있을 거 아냐. 어? 네 오늘도 저희는 부산에서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호스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다음 영상이 이제 부산에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집에 올라가기 전에 한 곳 정도를 더 들렸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 볼라 합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도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카메라 너만 좋자.